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2024년 또 LG 트윈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인 드래프트 10명의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저는 일단은 드는 생각이, 야, 벌써 김범석이랑 박명근 뽑은 지또한 해가 갔구나.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신인 드래프트는 이제 믿고 보는 또 백성진 팀장님과 또 스카우트 팀, 그리고 LG 트윈스의 육성 시스템, 이제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런 선수도 터져? 라고 하는 게, 뭐, 유영찬 선수라든지, 문성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하위 픽에 있던 선수들인데, 와, 1군 멤버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됐고, 또 뭐, 다른 선수들도 많죠? 박명근, 문보경, 이제 홍창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LG가 점점 키워낸 선수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1차 지명자인 이정용, 고우석, 그리고 이제 상위 쪽에 뽑은 정우영, 뭐, 이재원, 이런 선수들도 1군에서 다른 팀에 비해서 많이 또 올라오고 있고, 다른 선수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왜 LG는 선수 못 키우냐, 라고 하는 게 옛말이죠. 네, 잘 키우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이제 LG의 육성 시스템이 빛을 좀 바라고 있는데, 올해는 또 어떤 선수들을 뽑았는지 일단은 체크를 해보고요. 자, 시즌 끝나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은 또 따로 제가 시즌 끝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라운드입니다. LG 트윈스는 지명계에 없습니다. 지난 7월 키움의 최원태 선수가 트레이드 될때이 키움에게 1라운드 지명권을 줬기 때문에 1라운드 미련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인천고등학교 외야수 김현종 선수를 뽑았습니다. 인천고등학교 그리고 동인천중학교 신민재 선수의 중고등학교 후배인데요. 2004년생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고교리그에서 4할 1푼 2리 정말 좋은 타율 4할 타자로 또 고교야구에서 이 타율 그리고 타점 홈런 부분에서 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김현종 선수고, 이 선수가 뭐 중견수 수비도 가능하고 발도 빨라서 즉시 전력감으로도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5 툴 플레이어라 그러죠. 파워, 컨택, 주루, 수비, 송구까지 분명히 이 완벽한 오각형의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LG 트윈스의 지명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 트윈스가 현재 외야수들은 많은데 미래 자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죠. 네, 이재원 선수도 이제 군대를 좀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종 선수, 이 선수를 아마 당장, 몸만 괜찮으면 퓨처스 주전으로 좀 뛰어도 될것 같아요. 중견수 쪽에. 그래서 이 우타 오툴 외야수, 요걸로 설명은 끝내겠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안 뽑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3라운드. 이 선수는 제가 뽑고 나서 가장 만족했던 지명이었습니다. 바로 동원과학의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유격수 손용준 선수인데요. 2000년생인데 이 선수가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군대에 먼저 다녀와서 동원과학의대에 들어가서 동원과학의대의 4번 타자 겸 유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고, 이 최강야구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문호 코치가 대학리그에서 정말 잘 치는 타자가 있다라고 해서 이 손용준 선수도 4할, 그리고 장타율이 무려 8할입니다. 대단하죠? 예, OPS가 아닙니다. 장타율입니다. 그래서 치는 걸 보니까 파워스윙이 가능한 선수고, 대학리그 최고의 유격수로 불렸는데, 여기서 이제 군필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염경엽 감독이 직전감의 유격수를 좀 찾아달라라고 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격수 백업을 그렇게 찾다가 이제 뭐 김민성도 써보고 손호영도 써보고 했지만, 뭐 내년에 구본혁이 온다지만 구본혁은 또 수비 쪽에서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이 선수는 타격이 되는 선수기 때문에 구본혁 선수는 대수비로서 좀더 백업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면, 이 선수는 아예 한 경기를 좀 주전으로 돌릴 정도로 파워와 또 컨택에서 엄청난 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유격 수비도 또 잘한다고 하니까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준 선수. 자, 다음은 4라운드인데요. 또한 명의 우영이 왔습니다. 진우영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글로벌 선진 학교로 이제 중학교부터 학력 인정 학교를 다니다가 캔자스시티 로열스 마이너 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키리그 첫 시즌에는 6승 2패 2.35로 굉장히 좋았는데, 2021 시즌 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리그의 규모를 줄이면서 좀 부진하기도 했고 하면서 이 3년 만에 마이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군복무를 마치고 드래프트에 도전을 했던 진우영 선수인데요. 이 선수 던지는 거를 보니까 140대 후반대 직구와
포크볼, 스플리터 상당히 매력적인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LG엔 또 누가 있습니까? 포크볼 마스터 김진성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는 뭐 선발 불펜 다 된다지만 저는 불펜 쪽으로 독립리그에서도 이미 실력을 좀 인정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측정 불펜으로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크볼만 잘 살린다면은 충분히 측정감으로 쓸 수 있는 진우형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5라운드 내야수입니다. 김대원 선수를 뽑았습니다. 2루수와 중견수가 가능한 선수인데요. 2루와 외야가 가능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무키 배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체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선수가 대학리그에서 올 시즌 19개의 도루를 뛰면서 4할의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도 최다 도루상을 했었고 또 주력이 상당히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이 김대원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대주작감이 최승민 선수가 있지만 김대원 선수도 뭐 2루수를 맡아도 되고 중견수를 맡으면서 이렇게 또 오른손잡이니까 플래툰도 하면서 아니면은 대주자로 나오면서 이렇게 빠른 선수들을 좀 팀에 보유를 많이 해놓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리그에서 가장 빠른 이 김대원 선수가 LG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5라운드에 이 원상훈 선수와 임정규 선수를 뽑았는데 두 명을 뽑은 이유는 이 KT 장준원 선수의 그 트레이드 이때 지명권을 받아서 LG 트윈스가 두 명의 선수를 5라운드에 작년에는 지명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얼리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바로 고려대학교 투수 정지현 선수인데요. 우한 사이드암 투수고요. 2003년생입니다. 올 시즌 대학리그에서 평균 자책점은 4.58로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53과 3분의 1이닝 동안 68개의 탈삼진, 삼진 잡는 능력이 있는 투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비공식으로 이 스카우트들이 스피드건을 149km가 찍혔다고 해요. 사이드암이 이 정도 빠른 볼을 던지고 또 삼진 잡는 능력이 있다? 이 정도면은 6라운드쯤에서 좀 긁어볼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지현 선수가 또 입단을 했고요. 또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또 입단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 나이도 젊다는 점 특이사항으로 좀 적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7라운드 광주일고의 배강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선수가 광주일고에 지금 포수를 하고 있는데 1루수로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포수로서 수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1루수로 좀 전향을 해야 한다. 프로에 가면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근데 1루 전향을 그냥 시키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타격이 엄청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타율은 낮지만 타율에 비해서 출루율과 장타율이 높은 선수고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주말리그 홈런상을 두 번이나 차지를 했고요. 고교대학 올스타전이 6월에 열렸었는데 그때 이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렸는데 홈런 레이스에서 많은 강자들을 제치고 올라가서 이 통틀어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배강 선수 장타력 하나는 일품인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김범석과 배강을 미래의 우타고포로 확보를 해놓는 그 앞세대는 이제 송찬이 뭐 이재원 이런 선수들이 있다면 이제는 김범석 배강 듀오가 그 다음 세대다. 그래서 우타고포를 또 한 명 영입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나 이제 김범석 선수도 좀 비슷한 평가를 받잖아요. 거포고 또 포수고 그랬는데 포수의 능력은 이 김범석 선수가 훨씬 낫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마 배강 선수는 1루수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7라운드에서는 광주일고의 배강 선수를 뽑았고요. 다음은 이제 휘문고등학교 김종우 선수를 뽑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크보 졸업생이라는 채널에서 휘문고등학교의 송승준 선수와 박용택 선수와 방문을 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고등학교 선수들한테 시켜주는 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김종우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체격 조건은 상당한데 다소 이제 폼을 좀 교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김희건 선수 다음에 김종우 선수가 좀 자주 나온 걸 보면 이 휘문고에서도 이 선수를 좀 주축으로 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2023 시즌 고교리그에서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위 라운더에 좀 긁을 수 있는 자원이지 않나. 변화구가 상당히 또 매력적인 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9라운드입니다. 인창고등학교의 강석현 선수를 뽑았는데요. 좌완 투수입니다. 2005년생이고요. 2023 시즌 8경기 28이닝 이 선수도 0승 4패 5.14지만 28이닝에 32탈삼진, 삼진 잡는 능력이 있는 선수고 최근에 8월 25일에 한 경기 6이닝 던질 때 11탈삼진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석현 선수가 하위 라운더의 또 좌완에 우리가 퓨처스에서 지금 상무에서 뛰고 있죠. 두 선수 모두 송승기와 임준영이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석현 선수도 아마 스카우트들이 직접 보고 얘는 좀 풀어와서 키울만 하겠다라고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석현 선수도 하위 라운더지만 좌완 투수 뽑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라운드에서는 야탑고등학교의 김도윤 선수를 뽑았습니다. 오른손잡이 유격수고요. 올 시즌 야탑고의 리드오프로 많이 나오면서 3할 5푼 6리의 타율 25도루 아주 좋은 성적을 찍었고 야탑고의 또 돌격대장 역할을 했다고 해요. 리드오프와 유격수로 나서면서 또 공격에 천병 역할을 했던 김도윤 선수인데 글쎄요, 이 선수를 이제 당장 뭐 유격수로 쓰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퓨처스에서 일단 빠져나가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도윤 선수도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뭐 2루수나 3루수 쪽에도 퓨처스 일단 내야 자원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예, 지난해에 이어서 조금 보강을 했기 때문에 요 작년과 올해 뽑은 선수들이 좀 주축이 돼야 그 윗세대 선수들이 1군에 갔을 때 또 퓨처스에서 또 열심히 또 순환이 되는 그런 자원들을 많이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라운드입니다. 서울고 성균관대를 졸업한 외야수 심규빈 선수를 뽑았는데요. 이 선수 우투 좌타고요. 대학 시절에 이제 컨택이 굉장히 좋기로 소문난 선수입니다. 4년 중 3년 동안 3할을 기록을 했고요. 올 시즌에도 대학리그에서 3할 5푼 1위의 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본인의 장점이나 프로필에 대해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장점은 컨택이고 롤모델은 이정우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의 또 버금가는 우리가 또 하위 라운더 외야수 문성주 선수처럼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또 11라운드인 작년에 뽑힌 강민균 선수도 올 시즌에 퓨처스의 주전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규빈 선수도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10명의 LG 트윈스 내년부터 활약할 선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결론은 백성진 스카우트 팀장님과 또 LG 트윈스 육성 시스템만 믿으면 지명, 순번, 라운드에 상관없이 다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뽑힌 선수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프로 입단한 선수들 모두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해서 올해 살아남는 선수가 되길 바라고 또 인성적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의 또 드래프트에 참가를 하면서 마음 졸이셨을 또 선수 본인 또 가족분들 특히나 부모님들 정말 그동안 뒷바라지 하시느라 애쓰셨고 또 프로에 입단한 것을 축하드리고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또 이름을 날리는 선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